자, 오늘도 여러분들 긴급 소식이 정말로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차석필 그리고 HLB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HLB의 신약이 굉장히 높은 생존율을 한번 달성하면서 엄청난 성과들을 보여줬었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극찬을 하고 기념비적인 성과를 보여줬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쟁사에 있던 이 신약들이 현재 임상에서 전부 다 우르르르 탈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리보세라닙의 독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PPT로 보여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HLB도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세계 진출 시작을 했고요. 먼저 HLB 바이오스텝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도약 준비는 끝마쳤다. 공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게다가 끝이 아니죠. 지금 HLB 바이오스텝에 이어서 HLB 우리 파나진도 세계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수합병까지 게다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HLB가 FDA와 이번에 미팅 일정이 확정이 됐죠. 7월 2일로 확정이 되니까 바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엄청나게 밑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HLB 측에서는 지금 임상 안중에도 없어요. 왜? 이미 통과될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루빨리 미국의 자회사인 이 엘레버와 협약을 해서 빠르게 해외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약의 승인이 다가 아니라 재료의 전부가 아니라 빠르게 기업을 넓혀갈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이번 임상 재신청과 승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HLB 비임상 전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 조건을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바이오 USA에서, 자, 여러분들 바이오 USA가 뭐예요? 자, 리보세라닙의 이번 결과가 나온 장소이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극찬을 해줬던 그 장소인데 거기서 이제 50개 이상의 기업과 미팅을 가졌고요. 그리고 몇 곳은 후속 논의까지 이미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이미 사업 서비스를 진행을 한 거고 순조롭게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간암뿐만이 아닙니다. 간암뿐만이. 이번에 대장암 보조요법도 표준치료법이 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외에 극찬이 한 번 더 쏟아졌죠, 여러분들. 뭐였어요? 대장암 환자에 대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했는데 다수의 환자에서 완전 관해가 도출되면서 높은 가능성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완전 관해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완치가 됐다는 거잖아요. 무려 73%의 환자 에서 암이 더 이상 관찰이 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대장암에서도 리보세라닙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가 된 거고 특히나 장기 보존에 있어서는 더욱더 효과를 좋게 냈다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찬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전문가들은 이미 리보세라닙이 간암 치료에 있어서 표준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지금 여러분들 일반인들만 모르고 있어요. 이미 관련된 전문가들과 그리고 증권사 직원들, 증권맨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리보세라닙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고요. 이미 해외 시장 진출도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수익 여러분들 못 보면 너무나도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그냥 무료로 제가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주 금요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HLB 장 시작에 조금 하락할 테니까 그때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됐잖아요.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아침 라이브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현재 시각 8시 1분 8시 1분입니다. 자, 일단 HLB,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가격 장 초반에 하락해 줄 겁니다. 그리고 중반부터 밑골이 달면서 다시 가격 회복 보여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 오늘 하락 구간에서 무조건 매수를 하시고 수익을 챙겨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유가 뭐냐? 일단 어젯밤 굉장히 좋지 않은
자, 제가 여러분들 분명 말씀을 드렸죠. 아래 꼬리 달 때 무조건 여러분들 매수하셔서 수익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라이브에서도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고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꾸준히 그냥 무료로 제가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과 HLB에 관한 진짜 전망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가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꾸준히 그냥 무료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HLB니까 그냥 H 한글로 H 혹은 영어로 H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정도 아침에 보내드릴 겁니다. 자,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가격에서 사서 어느 가격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말씀을 미리 드릴 거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과 HLB에 관한 진짜 이 전망들 모아서 세 가지 요약을 해서 문자 3통 정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확인하시고 문자 제대로 정독하시고 꼭 수익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 채널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합치면 한 950분 정도 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장소에서 그 타점에서 저도 똑같이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순위가 상당히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높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들이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아침마다 제공을 공짜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H 혹은 그냥 영어로 H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3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반드시 받아서 좋은 수익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보통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자주 보내드리니까 그때 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 그리고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대응 전략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PPT처럼 대응 전략도 하나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리보세레닉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주도 하나 가져왔고요. 이것도 제가 바로 차트 설명해 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이게 좋은 주식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차트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승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전형적인 1차 상승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다양하게 만들어주면서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대놓고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폭발시키면서 이렇게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은 향후에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4배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소식은 이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리보세레닉 관련 수혜주가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1차적인 상승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터트려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대놓고 매집을 해주시는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최근 들어서 우리 HLB 관련해서 호재 소식들이 계속 나오니까 바로 거래량 터뜨리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주주님들이 받아가서 수익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종목 이름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유튜브로 대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안 귀찮고 저도 편하죠. 근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문자로만 보내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PPT 대응 자료집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들 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꽤 깁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로 다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있어요. 이것도 대응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집주도 현재 제가 두 개를 공유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